네, 안녕하세요. 유페르미 썸카 썸타타 진 대표입니다. 아래에 있는 차량이 마음에 드시시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고 차량 구입 및 판매 문의셔도 친절하게 응대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S클래스 어렵게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자, 함께 하시죠. Why do I have to suffer through the thinking? Why do I have the feeling that we're sinking? I need to find a way. 네, 해당 차량의 프로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차량은 2008년에 생산한 2009년형 차량이고 현재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10만 6천 킬로를 주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일류에서는요, 성능상 양호를 받았고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무사고 라디에이트 서포터 하나 교환된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벤츠 S클래스 S500 롱바디 차량이고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6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외관과 실내 옵션 설명드릴게요. 네, 정말 어렵게 S클래스 한번 다시 준비를 해봤습니다. 뭐 S500 롱바디 같은 경우에도 신차로 이때 출고했던 가격은 약 2억 원. 지금 현재 저희가 준비한 판매 금액은 1650만 원. 세월이 많이 좀 지났죠. 자, 그런데 제가 S클래스나 7시리즈를 항상 준비할 때는 중요하게 보는 게 있습니다. 차량의 경정비입니다.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요, 이 성능상 올 양호를 받기 위해서 약 350만 원 정도의 하체 수리와 뭐 워터펌프 입고 전에 350만 원 정도를 수리비를 쓴 차량입니다. 그래서 또 준비를 하게 됐고요. 무사고 라디에이트 서포터, 사실은 이 볼트 체결 부품을 이 교환한 부분이어가지고요, 주행상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점 참고해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S클래스는 준비할 때마다 가장 문의량이 좋았던 차량이고, 아마 영상을 보시고 혹 내가 이 차량 좀 알아보고 있었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인 차 중에 한 차종입니다. 자, 일단 외관 바디는요, 고유의 색깔 검정입니다. 블랙 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차량이고, 전면부에 보게 되면 이제 벤츠의 이 툭 튀어나온 삼각뼈를 보실 수가 있고, HID 헤드램프와 전방 센서, 워셔액 라이트까지 올라간 전면부의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현재 전면부의 타이어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 약 80-90% 정도로 신품 정도로 보이고요. 휠 현재 상태는요, 지금 전반적으로는 조금 양호한데 미세하게 전면에는 살짝 스크래치가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요 차량도 마찬가지로요, 당연히 고스도어 적용된 차량이고, 2열 쪽에는요 프라이버시 썬팅이 들어가서 외부에서 실내가 전혀 보이지 않는 현재 썬팅 상태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덴트 하나 할 곳 정도의 외관 상태는 보여주고 있고요. 요 점은 저희가 추구할 때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면부 한번 타이어 볼까요? 후면부에는 약 한 30-40% 정도 남아있는 타이어 트레드 유지해주고 있고요. 그 밖에는 현재 요 차종도 광이 막 끝난 상태여서 외관 상태 지금 좌측은 덴트 정도 한 곳 이외에는요 굉장히 우수합니다. 블랙이기 때문에 이 자세하게 보면 실 스크래치들이 좀 있거든요. 하지만 이 차종은 실 스크래치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현재 외관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롱바디이기 때문에 이 2열에 굉장히 넓은 여유 공간도 느끼실 수가 있고요. 이 뒤쪽으로 떨어지는 S클래스 500, 뭐 워낙 사실 완벽한 차고 상품성, 뭐 차종은 흠잡을 것이 없는 차종 중에 한 차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그십 세단을 볼 때 뭐 S클래스 7시리즈, 뭐 아우디 A8 이렇게 많이 비교들을 하시는데, 왜 인기가 좋냐면 내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한 요 연식대 비교 매물을 보게 되면 키로수가 20만 키로를 굉장히 다 넘는 차들이 많아요. 한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많이 탔던 차량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기사를 두고,
그래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이 운행을 했던 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부분 키로수가 정말 짧은 거 찾아도 15만 키로 미만 차들이 거의 없거든요. 근데 얘는 10만 키로대입니다. 그 점에서 이 차종은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차종 중에 한 차종입니다. 자, 우측으로 볼게요. 우측으로 지금 본 떨어지는 상태도 외관 상태는 우측은요 완벽합니다. 전면부에 휠 스크래치 약간 있는 거 빼고는요 정말 외관 상태 지금 현재 거의 90% 거의 정도로 완벽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현재 벤츠 S클래스 500 바디를 보시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실내 옵션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벤츠 S클래스의 실내고 현재 실내 색상은 검정색입니다. 일단 상단부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단부에는 차량의 썬루프 적용된 차량이고 잘 작동되는 모습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내 현재 가죽과 지금 현재 대시보드 상태 요 차종도 완벽에 가깝습니다. 사용감이 굉장히 적어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런 가죽 상태들이요 뭐 미세하게 스크래치나 이런 부분들 전혀 없고 굉장히 깔끔한 상태 유지해주고 있는 한 차종이고요. 뭐 메인 디스플레이 먼저 보게 되시면 이 메인 디스플레이의 후방 카메라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적용되어 있고 하단부에는 이 벤츠의 아날로그 시계가 들어갑니다. 예, 시계가 들어가고 이쪽에 있는 버튼들은 이제 에어컨이나 공조기 온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하단부에는 CD 플레이어가 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CD 플레이어 모습 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하단부에는 여기 컵홀더 부분과 라디오 부분 조절할 수 있는 부분 여기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볼륨과 2열에 이 헤드레스트 조절할 수 있는 버튼 올라가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차량도 마찬가지로 지금 디스플레이 보게 되면요 이런 좀 디테일 보십시오. 예, 디스플레이를 왼쪽 오른쪽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방 센서 버튼 들어가고요. 차량 리프트 기능 적용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차량의 전동 시트와 메모리 시트는 당연히 적용되어 있고요. 운전석 열선 시트와 통풍 시트, 그 다음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시스템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차량의 크루즈 컨트롤까지 다 적용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뭐 옵션이야 사실 뭐 요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의 또 이 S500 롱바디 차량은 이 2열 시트를 한번 소개시켜 드려야겠죠. 2열 시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열에도 마찬가지로요. 2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요. 2열에도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고 2열에 전동 시트와 열선 통풍 다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확실히 2열을 생각한 차종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2열에 이제 옵션들이 들어가고 햇빛 가리개가 2열 양쪽으로 들어가고 뒷좌석도 햇빛 가리개가 들어가는 모델입니다. 이 S클래스 500 뒷자리를 타게 되면요 사실 항상 좀 거만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 차종 지금 현재 뒷좌석 공간의 지금 가죽 컨디션도 말할 거 없이 정말 완벽해요. 정말 깨끗하고 영상이 올라가게 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이 차량 굉장히 괜찮은 차종 중에 한 차종인 것 같습니다. 암레스트 같은 경우에는요 컵홀더가 준비되어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랜만에 또 좋은 S클래스를 만나서 소개시켜 드려서 굉장히 좀 기분이 좋습니다. 네, 오늘 벤츠의 플래그십 세단 S클래스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저희 썸타다에서 준비한 판매 금액은요 1650만원에 판매해 보도록 하고요. 차량 성능 굉장히 좋습니다. 예, 수리도 완벽하게 된 차종이어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S클래스 보고 계신다 서둘러서 연락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상 썸타다 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